정 의원님, 그 징계가 이용마 있었던 기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할 생각이 죽음에 없습니까?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안타까워요? 사람의 목숨이 이진숙 후보자가 후배 기자들, PD들을 해고하는데 한 팀이 돼서 선봉에 서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여해놓고 안타깝다고? 사규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졌고 최승호 사장 때도 많은 사람이 해고가 됐습니다. 김재철 씨는 어제 사퇴한다고 입술로라도 사과했어요. 사죄했어요. 죄송스럽지만, 그런 생각도 없습니까?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본인은 사죄할 생각이 없어요? 후배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어제 하루 종일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후보자는 어제 하루 종일 자정이 넘도록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 노조에 대한 증오, 약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후보자는 평기자였을 때 약소국 민중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서 MBC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맨 앞장에 서서 결기 있게 투쟁한 기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MBC 노조를 지키려고 단식 투쟁까지 불사했던 후보자가 돌연 노조를 비난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흉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 사유와 그 시기가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돌이켜보니 14년 전 2010년 3월이 전환점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잘 아시겠죠.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으로 내려꽂은 김재철 사장이 당시 워싱턴 특파원에서 돌아와서 부장 보직도 못 받고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던 이진숙 후보자를 홍보국장으로 전격 발탁하고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김재철 씨와 한 팀이 돼서 후배 기자들 마이크를 빼앗고 PD들의 프로그램을 빼앗고 그리고 기자들을 해직시키고 그리고 노조를 파괴하는 그 선봉에서 눈부신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진숙은 언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진숙은 언론의 파괴자였습니다. 그 공로로 이어서 다른 기자들은 한 번 가기도 힘든 불가능한 워싱턴에 두 번째로 지사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보도 본부장으로 또 영전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MBC 들어와서 마지막 최고봉 서울 MBC 사장 자리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최초의 좌절입니다. 그리고 대전 MBC 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1년에 100번 넘게 서울 출장으로 옵니다. 법카를 흥청망청 씁니다. 그 이유를 본인은 광고주를 만나서 광고를 따고 업체 협찬을 받으려고 영업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MBC 내부의 핵심 간부로부터 장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후보자가 얘기한 것은 다 거짓이라고. 후보자가 광고주와 만나 광고를 땄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광고 딴 것 있으면 정문회에서 당당하게 얘기해보라고. 그리고 업체 협찬받은 것 3년간 두 건 있었다고. 8.15 음악회, 코이카 무슨 전시회 등. 이 간부는 후보자가 서울에 와서 집중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사들이었다고. 여권 이사 6명이었다고.
고영주 이사장, 김문환 이사장, 차기환 이사, 박천일 이사, 김광동 이사 잘 알 겁니다. 이분들은 MBC 주식 70%를 갖고 있는 방문진의 핵심 인사들로서 MBC의 감독권,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청탁 로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이 제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주 갔던 서울 강남 청담동 오마카세 일식당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 이상의 것도 전달했다는 것을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의 변신의 배경과 이유는 그 원동력은 결국 권력욕, 출세욕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출세욕과 권력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와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링컨 어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주어봐라. 시험해 보기에는 방통위원장의 권력을 이진숙 후보자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너무 위험합니다.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한국 극우의 공통된 특징은 모조리 다 갖췄습니다. 5.18을 폭도라고 폄하하는 글에 공감을 표시하고 세월호를 폄하하고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흘리고 상대방에 대해 딱지를 붙이고 자 1980년 한국 언론은 군부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MBC는 장악됐습니다. 이제 MBC는 MBC 내부자 출신 이진숙에 의해 장악될 운명입니다. MBC 구성원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진숙이 임명되는 순간 방문진 이사를 갈아치울 것이고 딱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MBC 사장 바꿀 생각입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MBC 사장 선임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본인 이진숙 A, 바그다드 송군 기자로서의 명예, 그것을 사랑한다면 방통위원장 자리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언론의 파괴자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괴벨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 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정화 의원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5.18 폭도 선동 거기에 공감을 표시한 데 대해 답변이 손가락 운동을 조심하겠다. 이것은 황정화 의원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모욕을 넘어 이 위원회를 모욕한 것이고 5.18 희생자 광주 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당장 취소하십시오. 취소하겠습니까? 정 위원님. 취소하겠습니까? 저는 5.18에 저기요, 대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취소할 용의가 있어요? 정동영 의장님 잠깐만 멈춰주십시오. 후보자 정동영 선배님이 뭡니까? 아,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동영 위원님이라고 의원님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잠시 착오했습니다. 아니 선배님 여기 그런 자리 아닙니다. 아,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예 저기 다시 하십시오. 다시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손가락 운동이 뭡니까? 손가락 운동을 조심한다. 5.18 희생의 무게가 손가락 운동만큼의 무게입니까? 그 내용하고 좋아요 표시한 것하고는 전혀 아무리 강변해도 손가락 운동이라는 말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취소하십시오.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취소하고 사과드립니다. 또 하나 이용마 기자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어제 김재철 씨가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술로 사죄한 것이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조문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용마 기자를 해고할 때
박성재, 최승호 여섯 명의 기자 PD를 해고했습니다. 그때 김재철 씨와 한 팀이었습니다. 책임감을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 자리에서 이용마 우리 후배 기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십시오. 정 의원님, 그 징계가 이용마 있었던 기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할 생각이 죽음에 없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안타까워요? 사람의 목숨이 이진숙 후보자가 후배 기자들, PD들을 해고하는데 한 팀이 돼서 선봉에 서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여해놓고 안타깝다고? 사규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졌고 최승호 사장 때도 많은 사람이 해고가 됐습니다. 김재철 씨는 어제 사퇴한다고 입술로라도 사과했어요. 사죄했어요. 죄송스럽지만, 그런 생각도 없습니까?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본인은 사죄할 생각이 없어요? 후배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우영 정말 의원님, 유감스럽습니다. 네, 답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